간단해요. 네. 코소보입니다. 예. So now, ladies and gentlemen, we'd like to invite for the next stage a team of Kosovo. 1950년에 설립이 돼서요. 전 세계 50개국 이상을 순회한 경험이 있는 유수 깊은 그런 팀이라고 합니다. They was founded in 1950 and had a show on tour every corner of Kosovo and over 50 countries in the world in their long journey and history. 제가 공부를 해온 김에 조금 더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뭐가 있어요? 악기 세팅도 좀 해야 되니까. 네. 네. 코소보의 이 나라의 이름의 뜻이 검은새의 들판이라는 뜻을 검은새의 들판. 네. 네. 그러면 지평선 보이는 넓은 들판에, 너른 들판에 검은새가 날아다니는 걸까요? 그런가 봐요. 예. 한 번쯤 이런 기회에 네. 국가의 이름도 들어보고 또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춤이라는 건 그 나라의 문화와 그리고 풍습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좋은 요소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민속춤은 더욱더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코소보 팀입니다. National Ensemble of Songs and Dance, 쇼타 함께 하겠습니다. Please welcome National Ensemble of Songs and Dance, Shota from Kosovo with a warm round of applause. 박수 함께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 천안 흥태령 축제에 관심이 많아서 매년 보는데 네. 그 전통 의상도 우리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네. 각국의 전통 의상이 매년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멋진 무대들이었습니다. 해마다 춤으로 하나 되는 그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데 네. 춤 안에서 또 다른 변화가 있어서 네. 이제 볼거리가 많은 그런 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